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상에서 진짜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서 신보영과 박다은의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 고정우의 친구 신민수와 양병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보면 신민수와 양병모가 보영의 죽음이나 적어도 폭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1점 보영의 속옷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병모는 당황했다. 이후 2점 고정우의 친구 병모가 경찰에게 보영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고정우의 손에서 떨어진 팔찌를 언급했을 때 고정우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번 신민수도 의심스럽다. 5화에서 고정우가 신민수 앞에서 창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보영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고정우에게 호의를 세는 걸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표정으로 보아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후 번호 4. 이들은 감옥에 있는 고정우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병모와 신민수의 표정도 둘 다 고정우의 절친인 척을 하는 것 같다. 오늘의 두 번째 용의자는 수호와 그의 아버지 현구탁입니다. 수호와 그의 아버지 현구탁이 용의자가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현구탁이 고정우 사건을 단 이 개월 만에 종결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현구탁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 보영의 어머니도 보영의 죽음이 현구탁과 그녀의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구 현구탁과 보영의 엄마 제이는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제이 보영은 현구탁과 제희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와 현구탁이 용의자가 되는 다음 이유는 수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수호의 그림은 살인 현장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우리는 왼쪽에 세 명의 남자가 서 있고 오른쪽에 한 명의 남자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는 수호일 수 있으며 그는 아마도 살인범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에는 세 명의 남자가 서 있고 이 세 남자 중 한 명이 현구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목록의 다음 용의자는 최낙염과 박형식입니다. 여러분, 이전 에피소드에서 박형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겁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형식 박사는 음탕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친구들, 박다은이 박형식 박사에게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이미 휴대전화에서 살인 문자를 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다은과 박형식 박사의 이름은 같습니다. 박다은이 박형식의 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자. 친구들, 다음 용의자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이 여자를 용의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드라마의 마지막 용의자는 최낙염이 될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나견이 고정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정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쉽게 살인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우는 학교 시절에 오다은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우가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나게가 항상 그를 막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다은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누가 진짜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그리고 사랑해요.